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의문법 3000제 플러스 907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297번 숭실대학교 문제고요. Advances in Technology, 기술의 2라고 하죠. 기술이, 이럴 때는 2라고 합니다. 기술이 발전한 것이 now allow us, 우리에게 to prolong life, 삶을 연장하는 것, 많은 점에서 That were unimaginable decades ago. 수십 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방법들로 삶을 prolong 늘려줍니다. But 하지만 should people be forced? 사람들은 강요당해야 합니까? 아니면 강요당하는 거 아니면 내려가죠. But should people be forced or 또는 예, 당연히 그래야만 하고 기대해야 되는가 이런 거죠. 이 expect는 그런 의미에서 must보다 조금 약한 팀이에요. 강요당하는 것보다도 약한 팀이고 expect to prolong lives that are unbearable. 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 선행사니까 쓴 거 맞죠. That is 틀린 거죠. In, 사실상 in effect life is 삶이 없는 거죠. 그냥 병상에 누워갖고 꼼짝 못하는 거. 사실상 삶이 없는 삶이죠. 그게 여기서도 lives를 받은 거고 선행사에다 일치시켜서 is가 아니고 아가 돼야겠죠. 예, 관계절 동사의 선행사 일치죠. 쭉 내려가고요. 4298번 Most new car owners glance 쳐다본다 잠시 the owner's manual을 보고 before the depositing in the glove compartment 그 칸이죠. 넣는 칸에다가 집어넣는다. Their new or 새 차의 owners may dig out 끄집어낸다. 매뉴얼을 when something goes wrong 뭔가 잘못되면 그때나 꺼내보는 거죠. Such as 예컨대 flat tire,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flashing engine light죠. 엔진 점검 등이 반짝반짝거리면 but 하지만 뭐가 답변도 보니까 아, 퓨나 어퓨스라는 거예요. 내용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퓨는 거의 하는 사람이 없다고 어퓨는 몇 사람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긍정이에요. 하지만 차주들은 the time은 여기서 enough의 뜻이에요. 더가 enough의 뜻인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Maintaining the new purchase 새로운 구매한 차를 그 기본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알아야 하는 사람,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은 퓨가 붙으면 거의 없다예요. 거의 없다. 퓨가 나올 거고요. This is truly the 불행한 일이다. A few simple and routine steps. 복수형수였죠. 어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긍정인 거죠. 단순하고 일상적인 몇 가지 수법만을 취하게 되면 improve to long-term performance of an automobile. 자동차의 장기적인 성능을 향상시켜주듯이 이런 조처가 또 decrease the possibility of traffic accidents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런 거죠. 답은 뭐 앞에 거는 당연히 거의 없다가 돼야 되니까 퓨 A번 아닌 B번이죠. 근데 뒤에 거는 긍정이죠. 어퓨죠. 논리 완성에 가까운 문제죠. 거의 뭐 해설은 다 한 거라고 넘어가겠습니다. 4299번 Ozone gas is the most 대기의 오존 가스 중에 had not 이 영어로 얘기할 때는 뻥인데라는 느낌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Had not 그러니까 뻥인데 그렇지 않은데 만약에 걸르지 않았다라면 filtered out 자외선 layers of the 태양의 자외선을 걸러내지 않았더라면 실제로는 걸러낸 거죠. 옛날에 안 걸러내렸다라면 옛날의 생명체는 진화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윌라움은 가정법이 아니고요. 우드나 이유는 지금 이후에 얘기하는 거니까 앞뒤가 안 맞고 혼합가정법은 성립이 안 되고요. D번하고 2번인데 2번은 아 실제로 못 되지 않았을 거다. 이 지구상에는 진화로 생겨나지는 발생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정법은 나트가 있는 게 맞죠. 없는 것보다는 뭐 없는 건 말이 안 되죠. 2번이 답이에요. 쉬운 문제인데 아무튼 뭐 넘어가기로 하고 과거꼴이 없으면 가정법이 아니다. 혼합가정법인데 지금은 뭐 이유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요. 과거와 이런 긍정문은 내용상 의미상 곤란하고요. 넘어갑니다. 별표 두 개 줬습니다. 한양대문께. 여러분은 쉽게 볼 수도 있고 저는 어렵겠네요. Scientist not know. 모른다. All objects 모든 물체들은
composed of.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외워서 안다면 쉬운 문제인 거예요. be composed of가 돼야 된다. 구성되다 그러려면. 모든 물체는 많은 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수동태가 돼야 되니까 compose 안어서 are composed of가 돼야 돼요. And the pulls of gravity 중력의 힘은 pulls on 여기 디버 여기 씹은 골라서 많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한 대 문제인데 뭐 에리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냥 한 대 문제예요. Each of them 그 각각을 땡긴다. 그런데 이 on이 뭔지를 몰라서 씹은을 골라서 틀리는 사람 학생들도 조금 수험생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be composed of와 consist of 아셔야 되는데 저도 맨날에 그냥 외웠던 거죠. be composed of, consist of 죽어라고 외웠어요. 그냥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로 compose는 원래 함께 pose 놓다는 거죠. 자세 pose 아시죠 여러분이? 예, 함께 놓아서 구성되는 거예요. 함께 포내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함께 놓는 거니까 놓여지는 거죠. 물체라는 것은 구성이 되려면 놓여지는 거예요. 따라서 be composed of 수동태가 돼야 돼요. 반면에 consist는 con plus sistere, stand예요. sistere는 그래서 함께 서 있는 거, 함께 구성이 돼 있으니까 함께 서 있는 거죠. 여러분이 insist 거기 계속 서 있어 고집 부리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insist 뭐 다 아실 거예요. persist도 아시겠죠? 통과하는 거예요. 뭐 아무튼 여러분이 여기서 consist는 그냥 자동사니까 당연히 자동사로 수동태 되는 거예요. 둘 다 뒤에는 구성 by가 아니고 of를 쓰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답은 쉬워요. 다만 the force of gravity pulls on 이게 어려워요. 여기서 on은 전치사로 사용되고 있고 pulls는 당기는 힘이 작용하다의 자동사예요. 일단 pull on에서 on은 부사일 수도 있어요. he pulled on his shoes 이게 on이 부사라는 것은 on 다음에 나온 게 전치사의 목적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on은 뒤에 써도 되고 앞에 써도 되는 거예요. he pulled his shoes on이죠. 그는 그 신발을 땡겨 신은 거죠. 땡겨 붙인 거 어디다가? 발에다가 땡겨 붙였죠. 당연히 발은 생략이 된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래서 부사이기 때문에 shoes on으로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먼저 써도 되고 그런 거죠. 이렇게 먼저 쓰는 것도 많이 쓰죠. 한 덩어리 쓰기 좋아하니까. 근데 on이 전치사인 거 to talk 와 yanket yank를 획이라 그랬죠? stop pulling 획하지 마라 그 케이블을 you will end up breaking the cable ramp 그러다 램프 결국 깨트린다고 획 땡기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o suck at something drink or inhale something drawing on 강력하게는 he pulled on the beer 이거는 대고 빠른 거예요. 뒤고 땡겼다 땡기다 이게 자동사예요. 근데 떠나기 전에 경찰과 함께 바를 떠나기 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뭐냐? 아, 설명을 하나 더 해야 되나요? 아, 본문에 대한 설명이었군요. 아, 이건 여러분 여기 쭉 올라오자. CD라고 나 있죠. 중력의 힘은 땡긴다. Each of them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푸른 사실 중력은 원래 평평하게 땡겨요. 뭐를 땡기다 그럴 때 단디 땡기다 그러면 타이트를 쓸 거고. 어? 평평하게 땡기다면 이북, 세게 땡기면 하드가 되겠죠. 근데 중력이 땡기는 것은 모든 것에다가 평평하게 모든 거에다가 땡기려고 하는 되는 거죠. 근데 붙어 있어서 땡겨 나오지는 못하지만 땡기는 힘이 작용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런 거예요. 다만 이래서 풀이 땡기다인데 목적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이걸 목적 생략의 자동사라고 얘기까지는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않는데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거는 여기서 이게 앞에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are composed of 이거 이게 어려웠던 게 아니고 pulls on이 여기 쉽게 생각하면 pulls even이 on이라고 봤으면 쉬운 거죠. on이 전치사로 쓰인 거죠. 아 그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표 두 개를 준 거는 A번 때문이 아니라 C번 때문에 C번이 알기가 조금 어려워서 문제에다가 별표 두 개를 주게 된 겁니다.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나 다 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